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성경 572면 구약성경 572면 열왕기하 7장 9에서 10절입니다. 왕하 7장 9절 10절 구약성경 572면입니다. 왕하 성경책 좀 펴주세요. 앞에 안 나오는 것 우리 앞부분에 좀 볼 거니까요. 열왕기하 7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실래요? 잠잠하지 않고 뭐요? 떠드는 2019년 뭐를 잠잠하지 않고 떠들어야 되는가? 제가 설교 제목을 떠드는을 이걸 왁작지껄한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봤는데 하여튼하고 침묵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2019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굉장히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있는데,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하여튼 벌떼같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데는 다 점령을 하고는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을 뻥뺑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우리 왕하 앞에 있는 6장 24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왕하 6장 24절. 지금 얼른 성경을 볼 테니까요.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그림들을 좀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설교 제목하고 2018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2019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잡혀집니다. 24절 이후에 아람왕 벤하다시 누구를요? 그 온 군대를 끌고 와서 어디를 에워쌉니까? 사마리아를. 그러더니 이제 안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막 물가가 막 먹는 물가가 팍 뛰면서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왕이 이제 근심 가운데서 성 위로 이렇게 걷는데 여자가 그 성 안에 있는 여자가 왕을 보고 막 무엇이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칩니다. 왕이여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른 여인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오늘은 우리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삶아 먹자. 이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래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너희 아이를 내놔라 그랬더니 이 아이를 숨긴 겁니다. 왕이여 세상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우리 아이는 잡아먹고 저 아이는 지금 숨깁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28절 29절 이랬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쭉 찢으면서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물어가지고 일을 처리 못해서 그렇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사 집에 사자를 보내고 왕이 따라가고 이제 그런 가운데 7장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7장 1절 무슨 말씀이 임합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은 선지자가 정상적인 사역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일 이맘때 지금 뭐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지금 뭐 아주 오랫동안 지금 성이 포위돼서 다 굶어 죽는데 그리고는 저 사람들이 물러갈 기미도 없고 우리는 싸울 힘도 없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해결이 다 된다는 겁니다. 물가가 뚝뚝 떨어지고 너희 먹을 거 많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고 그걸 여신들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빈정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절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왕 옆에서 아주 높은 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아져가지고 물가가 떨어지고 우리 마음대로 먹고 그럴 일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눈으로는 보지만 그거 못 먹는다? 무슨 뜻이에요? 죽는 거죠. 눈으로는 식량이 많아진 걸 이렇게 보는데 죽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3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 문둥이가 성 안에 못 살잖아요. 성 밖에 내 문둥이가 있습니다. 이 내 문둥이도 굶주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뭐 가서 땅도 파먹어 보고 뭐 나무도 어떻게 다 해봤는데 이제는 먹을 게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내 문둥이가 성 밖에서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대화합니까? 우리 이러다 굶어 죽겠다.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여기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 포위하고 있는 저 부대에 저 군대에 우리 항복하고 가서 얻어먹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이면 어차피 우리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내 문둥이가요 그렇게 상의를 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 아람 군에게로 갑니다. 그 진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 있지. 왜 아무도 없습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요. 5절부터 보십니다. 7장 5절. 이 문둥이 네 명이 우리 어차피 죽을 거니까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뭐라도 얻어먹자. 그러고는 이제 5절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언제입니까? 황혼에 일어나 아람진과 이르러 본즉 그것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막 이렇게 일으켰더니 아람 군 진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다가 구원병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애굽 군대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오는 소리구나. 그리고는 지금 황혼이라 그랬잖아요. 군대 가보면 알지만은요 날씨가 어둑어둑해지고 해가 떨어질 때쯤 이런 일이 있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군인들이 다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도망가려면 말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얼마나 급한지 몽땅 다 놔두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문둥이 네 명이 이제 아람 진이 있으면 이제 제일 가까운 데부터 가서 우리 항복하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성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7절. 황혼에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뭐요? 목숨을 위하여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문둥이가 드디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 제일 이제 진가 제일 가까운 데 들어가서 우리 배가 고픈데요 우리 항복하러 왔는데요 그러고 장막을 두들기고 장막 속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먹을 거 그대로 있고 옷 그대로 있고 은금 그대로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장막에 들어가서 배가 워낙 고프니까 있는 거 먹고 마시고 보니까 옷도 있고 은금도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들 이제 이스라엘 있는 가까이인데 와서 땅에다가 파묻었습니다. 파묻고는 또 가자. 그리고는 이제 또 가서 두 번째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이제 훔쳐가지고 어쩌고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가슴이 철컹하는 거예요. 왜 철컹합니까? 오늘 굉장히 귀중한 성경 구절이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잠잠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잠잠해서 날이 밝으면은 우리 다 모가지 날아가지. 왜요? 지금 다 도망갔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막 쫓아가가지고 성에 가가지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저 사람들 다 도망갔다고 아무도 없다고 막 그러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 말을 들은 성을 지키는 사람이 왕궁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왕궁에서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왕이 저거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배가 고파서 백성들이 막 나가서 그걸 먹으면 복병을 뒀다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런다. 어떻게 하면 좋냐? 확인합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 성에 다섯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섯 마리 중에 몇 마리에 정탐꾼들을 실어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제일 끄트머리로 가서 살펴보라 그럽니다. 말을 타고 막 모르게 가서 끄트머리 있는 데 가니까 막 군인들이 허겁지겁 막 강을 질러 도망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왕이요 진짜입니다. 그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그럴 때 이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뭐 먹을 거 뭐 다 탈취하라고. 그러면서 왕이
어제 여호와께서 창을 낸들 이리 일어날까요? 그랬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성에다가 지키게 합니다. 질서를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성에 지키는데 사람들이 워낙 배가 고프고 막 그러니까 몰려 나가면서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이 발표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다고 우리 7장 제일 마지막 한번 보실래요? 19절, 16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물가가 뚝 떨어졌고 19절 7장 19절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일어나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이제 9절로 한번 가십니다. 이 문둥이들이 정신이 바짝 들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숨겨놓고 또 와서 먹고 마시고 숨겨놓고 하다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잠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이 소식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뭐예요? 9절 거기 연필을 가지고 아니면 펜을 가지고 아니면 뭐를 가지고라도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뭐가 있는 날입니까? 오늘날은 무엇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뭐하자? 고하자. 무슨 뭐를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저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백성은 아무도 모르고 지금 성 안에서 쫄쫄 굶어서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성이 돌아가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거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이 소식을 빨리 왕궁에 고하러 가자. 그래서 막 밑에서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성경 보면은 성도들도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제목이 이제 앞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목은 이렇습니다. 잠잠하지 않고 왁작지껄 왁작지껄 떠드는 2019년. 그럼 무엇을 잠잠하지 않고 무엇을 떠들어야 합니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는 이때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밖에는 먹을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빨리 나오시오. 빨리 나와서 먹어서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이 지금 네 문둥이 이야기가 생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먹고 사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건 옛날에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면 생명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경 말씀 신약으로 들어가서 뒤에 쭉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족적을 이렇게 보고 행적을 이렇게 보면요. 전부 그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위해서 목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떠들어야 됩니다. 아, 뭐 교회가 이렇게 저렇고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고 그거 성경에 보면 떠들어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떠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를 떠들어야 됩니까? 이 네 문둥이가 나가서 첫 장막에 두 장막에만 봐도 벌써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가 가서 고함을 지르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막 쫓아가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구합니까? 생명을 구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제목을 지혜와 기쁨이 뭐 가득 찬 2019년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하자는 얘기예요? 성경 읽자는 얘기였습니다. 둘째 날은 뭐예요? 네, 크고 비밀한 일이 가득 찬 우리 2019년 뭐 하자는 얘기예요? 기도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어제는 승리의 즐거움이 가득 찬 한 해 2019년 뭐 하자 그랬습니까? 찬송하자 그랬습니다. 찬양 찬송. 오늘은 뭐예요? 떠들자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름다운 소식을. 이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 네 문둥이가 떠들지 않았으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 문둥이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가서 입을 벌리니까 사람들이 살았다고. 이거는 옛날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지금 앞에 나올 텐데요.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28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12이라야 완전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명령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이야기할 때 12명 꽉 찬 숫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 한 명은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배가 터져 죽었잖아요. 이름 뭐예요? 가룟유다. 그 가룟유다가 빠지고 한 사람이 더 플러스 되지 않은 11명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가 아닙니다. 벌써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열한 제자 중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냐, 오히려 어떤 사람도 있어요. 심한, 진짜 살았나, 내 눈에는 보이지만 가짠가, 이러면서 의심한 사람이 11명 중에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참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12명 꽉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말씀을 주시든지, 그 12명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이 해서 주시든지 그러던데 11명에다가 의심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는 기다릴 게 없다는 겁니다. 11명일 때도 나가면 되고 10명일 때도 나가면 되고 12명 찰 때까지 기다릴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신앙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도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그걸 가서 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1명에 그 다음에 의심하는 자도 있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 삼으라. 가서 예수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앞에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그러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귀에다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귀에다 누군가가 들려주려고 그러면 누군가 파송받아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파송받아 가려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앞에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은 어디로?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럼 믿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으려 그러면요, 누군가가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나가서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 뭐 같아요?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무엇이 아름답다 그랬습니까? 발이 아름답다고.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얼마나 저항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렵냐? 관두지 그러면. 네가 다칠까 봐 내가 참 안쓰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같은 얘기예요. 떠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떠들어야 합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구원받아야 하는 백성이 있는 까닭에 잠잠하지 말고 가서 외치면서 계속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2019년도요. 잠잠하지 말고 와글와글 떠들기를 바랍니다. 뭐를요? 나에게 은혜 주신 거. 내가 믿는 예수. 그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2019년도 우리가 막 떠들고 다니면서 생명을 세상에다 전해주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